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1회 가스 유체역학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의 높이가 10m 일정한 탱크에 바닥에 5mm의 구멍이 났을 경우에 이 구멍을 통한 유체의 유속은 얼마나 되겠는가? 자, 그러면 V 골은, 그죠? 유체 유속 V 골은 루트 EGH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2에다가 곱하기 9.8 메다 퍼 세커의 제곱, 그죠? 9.8 메다 퍼 세커의 제곱. 자, 곱하기, 여기에서 수면의 높이가 10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0m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10m. 유체 유속은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그죠? 10을 대입을 시키면 10m.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14. 그죠? 14. 14 메다 퍼 세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겠다.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겠다. 수직으로 세워진 노즐에서 물이 10메다 퍼 세커의 속도로 뿜어 올려진다. 마찰 손실을 포함한 모든 손실이 무시된다라고 하면 물은 약 몇 메다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이 h 값을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속도 수도 같은 경우에는 EG분의 V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마찰 손실을, 모든 손실은 무시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에 관련되어 있는 수도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9.8 메다 퍼 세커의 제곱분의 10의 10 메다 퍼 세커의 제곱.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5.1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답은 1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가 초음속으로, 이렇게 초음속, 여하튼 초음속하고 아음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자라고 하면 단면적이 있겠고, 그 다음에 속도가 있겠고, 그 다음 마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티로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티로피. 그렇죠?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온도, 밀도, 압력. 온도, 밀도, 압력. 그러면은 이거는 보이는 속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속도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정확한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확대 유로를 통하여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자, 이것은 단면적이 적죠? 자, 이것은 단면적이 상대적으로 B 지점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흘러가는 속도는 V1이 더 빠르고, 자, 이것은 흘러가는 속도를 V2라고 이야기할 때 V1이 V2보다도 속도가 훨씬 빠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A 지점에서 평균 속도가 B 지점의 평균 속도보다 빠르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밀도가 B 지점에서 밀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밀도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 A 지점에서 질량 플럭스가 B 지점에서의 질량 플럭스보다 크다.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질량 플럭스는 A 지점이 더 크다. 이러한 내용이 답은 3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